프레스티지 어드메인 도자 케인 가지신 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그래? 뭐야? 서포칙스라 나도 그래 놀래 그러면. 유틸 자녀 최강 베이가 유저 보세요 그냥. 그러세요 저도 잘 놀고요. 아 바텀 두 명이 싸우는 거야? 직스부터 터는 건데 그냥 지면 됨. 술 드심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부들거리나? 왜 저러냐 진짜. 니까 봐 내 전적 붐? 나 극딜 유미한다. 페널티나 받아라 마음대로 해 그냥. 헤헤헤헤헤. 이 녀석들 정체를 이제서야 밝히게 되었군. 이 판은 원래 저 임마 내가 이길 생각이 애초에 없거든. 브론즈 3까지 숨 참고 다이브 간다. 제발 제발 얘들아 다 찌해. 제발 제발 이런 나를 견디지 마. 제발 제발 제발. 아이씨 왔게. 이거지 이것이 바로 배짱이지. 아 이 자식들 약간 딱 저 정도 싸우면 그래도 게임 들어가면 제대로 하지 않을까? 약간의 그 기대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서 글렀구나 망했구나 라고 해서 다치를 유독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빨리 달리는 척 하면서 그 안에서도 또 약간의 뒷자리를 차지하려는 서로의 그런 심리전이 또 돋보였습니다. 아직 안 찍어. 나는 이거 그때그때 필요한 거 찍어. 없어. 어?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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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막타! 오케이 쿠어! 나이스! 와! 이거 이거 도와줘 친구야! 와 망했다! 망한 것 같은데? 긴급 속보 탑미드 듀오 정치질 조심. 아 듀오야? 탑미드가? 람머스랑 카타리나? 오케이 알았어. 고맙네. 자네가 아주 좋은 정보를 주었어 기상어. 야 레벨이 1인데 벌써부터 깃발을. 최고야 내가 너를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벌써부터 깃발을 꽂아. 내 거가 석잔데 리시도 없는데 지금. 자 갑니다. 라마스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핑을 찍겠지요. 이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제가 심리적인 안정을 줬고요. 이제 람머스는 이제 그래 리신이 오고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기상원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래.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고 이득을 보았습니다. 오케이 승률 0% 듀오. 적팀의 탑정글도 듀오라는 또 기쁜 소식이. 저쪽 또 깃발 꽂네. 일단 작전상 람머스님의 핑은 살짝 닫아둘게요. 작전상 아 이거 이건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니고 작전상 닫아두겠습니다. 잠깐 제가 저 동선을 탑에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작전상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는 약간 모습 보여주고 강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비에고가 동선을 반대로 땄으면 지금 우리가 정글 싸움 지고 있는데 오리 게이득이죠. 게이득 가는 중 가는 중. 도발 도발. 뭐야 도발 벌써 썼어? 오케이 구워. 람머스 잘했다. 오 도발 도발을 안 쓰길래 피할 수가 없지 개그. 우후 이 녀석 진작 썼어야지. 너의 판단은 너무나도 느리고 게을렀다 애송이. 이거 와드가 없어서 먹다가 먹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좀 불안합니다. 꺼내서 먹을게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굿. 만약에 지금 비에고가 용가리를 선택했다면 제가 강타로 뺏어 먹을 수는 있거든요. 제가 베이가를 일찍이 한번 죽였기 때문에 바텀이 적들이 지금 양상이 라인이 더 좋아서
살짝 애매하긴 한데. 나이스. 진짜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파터비 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빠졌어야, 적절히 빠졌어야 됐는데 여기서 이득을 본다면 하지만 자 카메라맨 놀지 아니하고 나이스. 와 좀 애매해요. 가고 있음. 아쿠어 오 러브샷 좋은 사랑하시기를. 잡았고 이러면 비에고가 먹고 있을 확률도 있거든요. 시야 잡아주려는 거 보니까 오케이 확인 완료. 와드 여기다 하나 해놓고 왠지 흐름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 KDA는 저쪽이 좋은데 흐름 자체는 우리 쪽에 좀 넘어온 느낌이 납니다. 어서오세요. 가자. 오 아주 저 친구죠? 저기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걱정마! 좋아 개그! 자 여기서 굉장한 이득을 봅니다. 지금 요충이 28초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갈라진 하늘로 빠르게 업그레이드 하고 오겠어요. 그리고 저 팀의 AD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황금 장갑까지. 나이스 가능한 일이었고요. 개굿 좋다. 지금껏 재물들을 하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아이템 두 가지를 보유하고 이번 공허 요청 싸움은 자신감 있게 발걸음도 당당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 있는지 이게 아직도 모르겠어. 한 요쯤에 있지 않을까? 여기? 아, 또 실패했네.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긴 무조건 있겠지? 아니? 아! 정말 너무해. 이 정도면 이제 답답했을 텐데 마스크를 풀어줘야겠는데? 너에게 채팅에 자유권을 주겠다. 마음껏 수다 떨어라 친구야. 5레벨 찍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Q가 5레벨 되었고 나이스 저거 잡았네요. 개구 람머스가 오케이 오늘 저것 때문에 맞았죠 바보. 빠생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개구 올라가는 중이라는 것 표시해주고 갑시다. 람머스는 갑주가 딱딱해서 지존 잘 버티지. 가자! 살짝 빠져주고 진이 마무리. 나이스 개건 이거지. 환상의 팀 월크로 모두 저 팀에 몇 명을 잡아낸 거야. 개구 우리 오늘 만난 거 맞아? 알고 보면 지인들 아닐까? 루시안도 한번 잡아도 이거 람머스가 진짜 이렇게 커버리니까 저 팀에게 너무 무서운 존재라서. 가자 이거 어우 야 잠깐만 저거 어 친구야 나 죽어! 너라도 살아! 나이스 오! 디디디 바온님 슈퍼 오! 미쳤다! 와! 용가리 24초니까 이제 용 주위에서 좀 배회해야겠다. 어 루시안 10레벨 아이템에 토코 상당히 좋은 편이네. 그리고 내줘야 되겠는데? 쏘리. 아 살짝 실수한 게 뭐냐면 QQ를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QR을 쓸라 QR 콤보를 쓸라 그랬는데 QQ가 나가버렸어. Q의 손가락을 약지 손가락을 아시죠? 커플링 끼는 손가락 약지 손가락을 올려놨는데 이런 세상에 키압을 제가 65g짜리 샀어야 되는데 45g짜리 사가지고 나의 손가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눌려서 Q가 그래서 Q가 두 방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꼬여버렸다. 람머스랑 함께 움직일게요. 람머스가 아주 든든한 아군이기 때문에 람머스가 다이브 치자면 하지만 준비가 좀 잘 안 된 상황. 그렇지 이코 그렇지 이거지. 이 콤보를 넣고자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바로는 먹지는 못하고. 어, 야, 친구야, 빼야지, 빼야지. 친구야, 빼! 나이스! 나이스! 살짝 다져주고. 아코, 아코. 어, 나는 람머스가 빼야 된다고 느꼈는데, 람머스는 뺄 이유가 없었던 거야. 왜냐? 람머스는 카타리나와 듀오니까 둘이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람머스가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빠지지 않았는지 궁금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스킨이 왜 그래요? 예? 이거 1820RP짜리인데? 이거 비싼 스킨입니다. 대학교 시절 때가 갑자기 떠오르네. 2학년 때 후배들에게 멋지게 보이고자, 어? 나의 비상금을 털털 털어서 예쁜 메이커 옷을 샀는데 후배들이 날 처음 보자 한 얘기가, 오빠 옷이 왜 그래요? 라고 했었지. 그때 알았지. 비싼 게 최고가 아니구나. 브레베. 아! 나이스. 가자! 복수 가자! 마무리 지어지고 개그! 루시안까지 잡았어! 바로는 가자고! 오케이! 야, 이거 너무 사람들이 게임을 잘 굴린다. 어? 람머스는 몸을 잘 굴리고, 나는 동선을 잘 굴리고, 나는 머리를 잘 굴리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다 각자 굴릴 것들을 굴리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나이스. 오케이 그. 오케이 그 이거지 개그. 바른 버프를 허리에 두른 우리를 어떻게 이길라고 이 자식들. 나이스 개그. 팀워크가 좋았당. 이거는 람머 줘야겠다. 신기한 탑을 만났는데, 어, 제법 팀워크를, 어? 제법 팀워크가 좋은 친구였어. 키키키키키 진짜 탑 정글 바뀌었으면 15겜 지지. 아, 아이디 뭐야, 누구세요? 통수 맞는 중 애쉬님. 아, 통수님 너무 싸우지 마세요. 일단 제가 눈여겨보진 않아서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안목이 뛰어나시군요. 아, 이 정글의 동선을 또, 어? 알아봤구만 이 친구가. 님 혹시 저 원래 정글은 주라인 아니고 원딜이 주라인인데 듀오 하실래요? 서퍼님? 잘하시던데 듀오 하실래요? 오늘은 힘들고 다음에 하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고요. 어? 어, 하이 또 만났네요. 잘 지내셨나요? 아, 저번에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셈? 아, 아, 오늘 하실래요? 오케이, 또 만났다. 노노? 아,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출근 때문에 꺼야 됨.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바른 생활 제조기예요. 오케이, 수고하십시오. 수고요. 아, 오늘도 한 사람을, 아, 무리하지 아니하고, 아, 꿈나라로 보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저분은 이제 내일 유난히 활력적인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좋았습니다.